안녕하세요. 신진 작가 이기초라고 합니다. 네, 이번 두 번째로 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전시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작품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새로운 교류와 경험을 기대를 하게 되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작품 첫 번째는 상황의 자유라는 작품입니다. 이 캐릭터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지는 본인의 지금 감정과 동화에서 바라보는 자유를 가지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트라우마라는 작품이고 잊고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번쩍하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을 얼굴 표현에 담아내었습니다. 세 번째는 거리두기라는 작품인데요.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만의 선을 만들어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만든다.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은 화나게 하지 마라는 작품인데 모두 한 번씩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을 상대방이 넘었다는 거기 때문에 관계의 적당선을 지킬 건 지키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숨어서 울어라는 작품인데요. 눈물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작품 속에 담아내었습니다. 그 다음은 개미 관찰이라는 작품입니다. 외로운 사람들은 개미 환각을 본다고 합니다. 그런 개미들을 바라보는 그분들이 사실 속은 많이 우울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저렇게 눈동자가 초롱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이면적인 것을 작품으로 담아냈고 그 다음은 제대로 들었어라는 작품입니다. 그것은 어떤 말이든 내가 내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흘려보내선 안 되는 말이라는 단호한 표정을 짓는 캐릭터입니다. 그 다음은 정답이라는 작품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지금 너에게 가장 좋은 정답은 주먹인 것 같다라는 뜻 담고 있습니다. 다음은 데자뷰라는 작품입니다. 어디선가 겪어봤고 잊고 있던 느낌의 묵직함,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의 그 시간, 그때의 기분 그대로 지금 현재 막아버릴 수도 없이 느껴져서 울음이 나와버렸다는 그런 감정을 담아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